밤귀.
세관품 입법대 12,100,000개소
일체 정지 소지비 여경 진성 진심 범리묘 불수자 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여시 상적 인불장난 격별성 소발신시 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경 무분별 직불보현대인경 논이내인 삼배중 건출여이구사이 우고익생 상일부도 우연성교 자여이 이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정 공자실제중도성 구례구동남기부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황울 화엄경 강설 43권이 이렇게 우리 손에 왔습니다. 43권 간단한 저만 의식을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넘겨서 서문을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보살 마사리 연꽃 위에 가부좌하고 앉으시니 몸의 크기가 연꽃과 잘 어울리며 모든 부처님이 심토한 힘으로 가피하여 보살들 몸의 낱낱 모공마다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광경을 내었니. 낱낱 광경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만보배를 나타내고 만이 보배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누각을 나타내고 낱낱 누각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영화장 사자자를 나타내는 만나 사자자에서는 백만나이다 작은 문지수 광명을 나타내고 낱낱 광명에서는 백만억 나이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색상을 나타내고 낱낱 색상에서는 백만억 나이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광명바퀴를 나타내는 낱낱 광명 바퀴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비로자나 많이 꽃을 나타내고 낱낱 꽃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꽃받침을 나타내고 낱낱 꽃받침에서는 백만억 세계의 작은 문지수 부처님을 나타내고 낱낱 부처님은 백만억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낱낱 신통 변화에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중생의 청정하게 하고 낱낱 중생들 가운데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나타내는 저제함으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불법을 비처럼 만나 불법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수다가 있고 만나 수다라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법문을 쓰라고
낱낱 부문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공강 지혜를 받는 국민 있는 것을 차별한 말로 다르게 연설하고, 낱낱 부문으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중생 세계를 성숙하게 하고, 중생 세계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불법 가운데서 정복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이제 십정품이라고 해서 불교에는 선정, 그 삼매, 이 삼매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가만히 어떤 경계에 이끌리지 않고 안정된 그런 어떤 정신을 유지하면은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모든 그 현상들을 환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감지하는 그런 어떤 그 상태를 이 선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법당이 상당히 지금 밝지만은 이게 지금 밝은 게 아니죠. 이보다 더 밝은 햇빛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안에 먼지가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햇빛만 들어오면 그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창문을 싹 열고 햇빛이 바로 방 안으로 싹 들어오면 평소에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던 먼지수가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그 먼지가 많이 요동을 하는지 손만 살짝 이렇게 움직이거나 사람이 일어났다 앉고 하는 그 작은 동작에도 엄청난 먼지수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 밝은 빛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밝은 빛. 여기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마음의 밝은 빛, 초롱초롱한 정신, 선정, 삼매. 그것이 확립이 되면 그러한 어떤 여기에 나타난 여기에 설명되어진 그런 현상들을 환히 감지합니다. 이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표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 우주 공간이 그 지금은 엄청난 그런 그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 별들, 그 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부족한 표현이죠. 은하계,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은하계 숫자가 그래요. 그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무수 억만입니다. 무수 억만.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별들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별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태양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그런 태양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멀리 있어서 작게 보여서 그렇지, 그러한 그 우주 공간의 그 구성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작은 것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인체의 어떤 미세한 그 세포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하면은 여기서 설명한 것 그대로 우리 세포 속에 또 세포가 그만치 있고 또 세포가 우리 뭐 백조 세포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육신 하나가 백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우리 육신을 형성할 수 있는 또 백조의 세포가 또 있는 거예요. 백조 안에 또 백조가 있고 낱낱 백조 안에 또 백조가 있고 그래 끝내 그것을 나눌 수가 없고 분석해낼 수가 없고 아무리 나누고 분석하고 나누고 분석하더라도 끝내 끝까지 분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이 물질의 구조라.
이 지금 금방 이 서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그 어떤 그 것들을 환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 작은 육신을 관찰하든지 더 넓은 우주 공간을 관찰하든지 다 그대로 그 관찰자의 어떤 그 눈에 비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되는 것만 문제시해. 문제되는 것만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것만 문제시하지 그보다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멀리 더 넓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우주과학자들은 아주 일상생활에 뭐 크게 보통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주 깊이 연구해가지고 엄청난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 전에 수백억 광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 그 별들을 또 관찰하고 거기에 뭐 사람이 산다 어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전문가들의 안목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만 문제시하는 것하고 그런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와 같이 다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육신이 그렇고 넓게는 저 우주 공간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깨달은 안목으로 쓰여진 것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환히 깨달은 안목으로 쓰여진 것이 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일상생활에 뭐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깨달은 안목에 눈에 비친 걸 어떡합니까? 깨달은 사람 눈에는 환히 비치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 염화실지 여기에 보면은 표지 사진이 아무 설명도 없는데 이게 1994년에 제가 처음으로 화엄경 10권짜리를 번역하고 편찬해서 낸 책이에요. 뒤에 11권, 12권은 원문을 복사해가지고 이제 실었습니다. 10권까지가 화엄경 그 번역문이에요. 이게 이제 1994년도에 완성돼서 책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한때 많이 읽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로서는 거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엄경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거, 가장 친절하고 쉬운 그런 그 교재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화엄경 강설책이 이제 이렇게 43권까지 우리 손에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송하고 싶은 사람은 음을 달아놨기 때문에 독송하기 쉽고 한문, 원문 달려있죠. 번역해놨죠. 간단한 또 강설이 또 이제 붙었죠. 그래서 너무 화엄경 공부하기 좋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43권째야. 81권까지 받으려면 한참 3년이 더 있어야 돼. 3년하고도 몇 달 더 있어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좀 조급증이 나시더라도 꾸준히 한 3년 5개월 정도는 나오셔야 돼. 그래야 이걸 다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모실 수가 있고 또 공부할 때 이렇게 꺼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잘 안 그 사실이지만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137페이지 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불보살들의 그 뛰어난 능력과 안목 그리고 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동안 설명해 왔어요. 시방일체 모든 열애가 말하자면은 그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무슨 비유로서 다 들어서 이야기하지만은 끝내 비유로서 설명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무비스님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 우리 동네 누구하고 비슷하냐. 설사 비슷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절대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저 근사할 뿐이지. 예. 비슷할 뿐이지 절대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와 같이 비유는 이 불보살들의 한량 없는 공덕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또 설명하는 것이 부족해서 다른 비유를 든다 하더라도 그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이다. 불보살들의 무량 공덕에는 근처에도 못 가 사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무비스님하고 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그 엉뚱하게 또 딴 얼굴 갖다 대면은 딴 사람 보고 이제 또 무비스님 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비유도 마찬가지야. 이 보현보살이 비유를 많이 들지만은 그 비유로서는 능히 그 이 진짜 이 법은 한량없는 공덕은 다 비유할 수 없다. 처음에 전제 조건이 그거였죠. 비유로서는 다 비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알아차린다. 이런 말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비유가 계속되고 있어요. 앞에 뭐 코끼리 비유, 뭐 아스라의 비유, 뭐 변제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전투 비유라. 천신들하고 아스라하고 가끔 전쟁을 하나 봐요. 그래 전쟁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뒤에 이제 가서 불보살들의 어떤 그 능력을